선거에,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 압승에 도취되면 안 된다. 얼마 전 민주당의 총선 평가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나왔던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평가가 49%로 국민의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 당헌 당규까지 이재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했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이 되었습니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불어 이재명당이나 더불어 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